황상민의 라이브 심리 상담쇼 지금 시작합니다. Right now, right now. 안녕하세요. 황상민의 라이브 심리 상담쇼 시작하겠습니다. 예. 이 라이브 심리 상담쇼라고 시작을 하니까 이거 이전에 황상민의 심리 상담쇼와 무슨 차이가 있지? 이렇게 질문하시겠죠, 그죠? 네, 무슨 차이가 있나요? 네, 어휴, 지금 이전에는 패널로 나오신 분들, 이웃 식구들 많았잖아요. 네. 근데 그 중에 한 분을 아예 마치 본인이 그 사연을 보낸 분처럼 아예 지정을 딱 하고 나머지 이제 이웃 식구들이 패널로 되는 그 형태로 좀 바꿔서 상담을 하면 조금 더 재미있고 통찰력 있는 상담이 혹시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아, 그럼 빙의하는 건가요? 그렇죠. 오늘 빙의를 해주시겠어요? 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훌륭하세요. 훌륭하세요. 예. 그래서 한 분은 진짜 상담 사연을 보내주신 분으로 빙의를 하고 또 한 분은 그냥 이전처럼 이웃집 식구로 구경꾼의 모드에서 뭐 상담이 그래요. 또 뭔 소리예요. 난 못 알아듣겠는데. 뭐 이게 진짜 상담할 문제예요.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분. 그분 누구세요 지금? 저는 삼순이로 참여했던 패널. 아, 삼순 씨. 네. 그동안 뭐 하시다가 지금 오랜만에 나오셨어요? 일하느라 다른 데 좀 있고. 아, 일하느라. 네. 아이고. 자, 그러면 오늘 어떤 사연이 왔는지 한번 읽어봐 주시고 본인이 아주 이 사연을 보내주신 분으로서 좋은 빙의가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황상민 박사님. 저는 20대 후반의 여성으로 회사 생활에 회의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사회생활을 시작한 이후 줄곧 해결되지 않는 고민이 괴로워 상담 신청합니다. 최근 저는 처음부터 큰돈을 벌기 위해 다닌 곳이 아니라 일 자체에 대한 보람과 재미를 느끼며 나름 즐겁게 일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승진을 하는 것이 힘들어지기 시작하면서 회사 업무 자체에도 의욕도 떨어져 우울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벌써 두세 차례 떨어졌고 연차만 쌓이면 할 수 있는 비교적 쉬운 승진이라 생각하였는데 저는 떨어졌네요. 제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부분은 바로 저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저에 대해서 주는 평가입니다. 상사나 후배 가리지 않고 모두 받는 그 평가에서 저는 남들에 비해 좋은 점수를 못 받았을 것입니다. 이유는 평균 나이대가 높은 저희 부서 사람들과 잘 지내지 못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저는 작년까지 다른 부서에서 일하다가 원래 그 부서의 터줏대감으로 있던 저와 새로운 젊은 팀장과의 갈등으로 최근 부서를 옮긴 바 있습니다. 그때도 다른 상담기관을 통해 심리상담을 받았을 정도로 우울감이 극심했는데 그 부서의 업무와 과정을 누구보다 잘 아는 저의 바른 소리를 싫어한다는 사적인 이유로 중요 업무에 저를 끼워주지 않는 팀장의 행동에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허드렛 일만 주는데도 한 세 달은 버텼던 것 같습니다. 당시 상담기관에서는 부서를 옮길 것을 권유하였습니다. 상담사에게 부서를 옮겨도 더 나빠질 것 같기도 했지만 팀장끼리는 업무가 겹치는 부분도 얼굴 맞대며 지내는 사이도 아니니 저를 챙겨줄 거라고 다독여 주셨습니다. 결론은 아니었지만요. 결국 부서를 옮겼고 옮긴 부서에서 언제나 네네 하면서 어떠한 토도 달지 않고 조용히 지냈습니다. 갈등이 있던 전 팀장이 제 옮긴 부서 팀장에게 저에 대해 안 좋은 소리를 부풀릴대로 부풀려 따로 연락까지 해두었더군요. 이 부서 팀장은 남을 비난하기 좋아하고 인신 공격도 서슴지 않는 다혈질이라 저는 이 부서에 적응하기 위해 더 조용히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서를 옮긴 탓에 일이 많지 않음에도 잦은 잔실수를 하는 저를 진심으로 챙겨주는 사람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서 또한 신입 팀장이 언니들의 눈치를 보느라 팀장다운 능력은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중입니다. 일에 대한 즐거움이 사라지니 높지 않은 월급에 불만이 쌓였고 예전에는 승진에 대한 욕심이 크지 않고 여유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승진을 해야 이직을 하더라도 스펙이 되고 월급이 오르니 이를 위해 울고 웃으며 일했습니다.
하지만 더 작은 실수에도 초조하고 팀원들은 저를 더 답답했습니다. 지난 부서에서는 팀장보다 더 팀장 같은 팀원이었는데 이 부서에서 저는 민폐 캐릭터가 되었습니다. 저에 대한 인사평가는 객관적인 평가라기보다 그들의 저에 대한 사적인 감정들에 대한 평가이었다고 생각하니 더 우울하고 슬픕니다. 이제 저는 하고 싶은 일이 더 이상 없습니다. 이렇게 갈등이 생기니 이 일 자체도 재미가 없습니다. 사람을 만나도 즐겁지 않고 취미로 리스트까지 뽑으며 환장하던 독서나 영화 감상도 머리 쓰는 게 싫어서 매일 멍하니 가볍게 볼 수 있는 예능이나 보며 새벽까지 잠들지 못합니다. 당장 퇴사하고 싶지만 이 일은 생계형이 되었고 지금은 잃어버린 노력과 열정이 아깝고 그립습니다. 저의 고민은 현재 직장에서의 팀원들과의 관계를 넘어 저 자신이 젊은 꼰대를 대하는 법을 배우고 싶습니다. 이런 것도 모를까 싶을 정도로 상식이나 능력이 없는데도 그래도 내가 너보다 나이가 많아 하는 사람들을 자주 봅니다. 모든 승진이 제가 그토록 싫어하는 젊은 꼰대들에게 달려있다고 생각하니 숨이 막힙니다. 그나마 저의 휴머니스트 상품으로 멘토 같은 선배는 그에 맞는 대우를 하고 따랐으니 여기까지 버틸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선배는 선배다워야 선배이지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굽히고 싶지 않은데 한국 사회에서는 말도 안 되는 일이겠지요. 저는 저를 나이가 많다는 이유 하나로 굽신거리는 후배들이 싫습니다. 조금 허술하지만 당돌하고 선명하게 자기 얘기를 하는 후배들이 좋고 그들과 허울 없이 지내는 편입니다. 그래서 저 또한 그런 후배가 되려고 했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얼마 전 진로 검사를 했는데 모든 분야에 의욕이 적고 사람으로서의 호감만 약간 보였더니 판매직이 적성이라 나오더군요. 저 말도 잘 못하고 판매직은 싫습니다. 저의 삶의 가치는 성장, 정서적 안정, 열정, 관대함, 아름다움입니다. 네, 참 사연은 참 힘든 사연인 것 같은데 이 진짜 이분의 문제가 뭘까 라는 생각을 더 하게 하네요. 젊은 꼰대 극복법을 알고 싶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보내주신 사연인데 이분 사연이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는 되세요? 그러니까 직장에서 네, 직장에서 뭔가 능력으로 인정을 받기보다는 네. 좀 조직 안에서의 인간관계나 네. 그런 걸로 평가를 받으니까 좀 화가 나 있는 것 같아요. 아, 조직 안에서 인간관계로 평가를 받으니까 네. 원래 조직 안에서 능력이라는 것 자체가 인간관계지 않아요? 그런 것도 포함되어 있는 건데 네. 제가 봤을 때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능력도 그렇게 뛰어나시지는 않지 않나라는 느낌. 아, 이분 능력도 뛰어나지 않은데 네. 자기가 스스로 능력이 있는 사람이고 능력이 다른 사람들이 있는데, 나의 능력을 인정조차 안 한다 이런 네. 지금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네. 그 이야기들은 기분 어떠세요? 아니 그러니까 뭐 자기가 아무리 선배라고 해도 네. 나보다 아는 것도 별로 없는데 선배니까 뭐 내가 너보다 더 잘 알아 내가 선배야 그러니까 꼰대 짓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게 이 사연은 좀 마음에 안 드는 거죠. 그런 부분도 내가 그러니까 더 많이 알고 있는데 내가 더 능력이 있는데 아니 그거하고 네. 본인이 지금 이 자기 능력을 인정받지 못하고 그래서 승진을 못하는 거하고 뭔 관계가 있어요? 누군가가 꼰대 짓을 하고 있으면 꼰대 짓을 하는 거지. 그리고 내 일은 내가 하는 거고 그리고 내가 일을 열심히 했는데 승진이 안 됐어. 이상하지 않으세요, 지금? 근데 본인은 지금 계속 주장하기를 내가 일을 잘하고 남들보다 열심히 일을 했으니까 당연히 승진이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는 없을까요? 그러니까 비교적 쉬운 승진이라고 생각했는데 떨어졌다고 네. 하는 거 보니까 이분이 능력이 안 돼서 떨어졌다라는 생각은 좀 안 드는데요. 그렇죠. 연차만 쌓이면 할 수 있는 네네. 비교적 쉬운 승진이라고 했는데 떨어졌어요. 네. 그 말은 뭘 뜻하는 걸까요? 제가 듣기에는 이분이 네. 승진을 너무 쉽게 생각하신 것 같은데요.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고요. 그것도 그렇고 네. 이분이 일 자체에 대한 보람과 재미를 느끼며
즐겁게 일했다고 생각했다고 했지만 제가 봤을 때 누구보다 승진을 원했던 것 같고 승진은 연이 쌓이면 올 거라고 생각한 것처럼 그렇게 일도 했을 것 같아요. 그 말은 본인은 일 잘한다고 생각을 했지만 다른 사람이 자기 일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썼다. 이 말인 거죠. 네. 맡은님만 성실하게 하면 승진도 하겠지. 그렇죠.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그렇죠.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그것까지는 저는 인간관계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하고 그냥 내가 내 일만 열심히 하면 될 거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럼 승진이 안 되는 거 아시죠? 이 사연 주신 분은 자기가 지금 처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더 들고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보고 싶은 상황으로만 지금 자기 상황을 보려고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일을 할 때 이런 성격상 이런 바른 소리를 꼭 해야지 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성격상 바른 소리를 한다. 네네. 네. 어떤 성격이 꼭 바른 소리를 한다라는 마음으로 사시죠 주로? 뭔가 이렇게 잘못된 거를 지적을 해야 네, 되고 지적해야 되고 남들보다 그게 더 잘 보이고 그렇죠. 네. 네. 그거 지적을 안 하면 주로 아이디얼리스트 성향 네, 있는 사람이다. 그렇죠. 네. 아이디얼리스트 성향에다가 또 휴먼도 높으면 또 그거를 아주 분명히 하죠. 네. 그리고 본인이 팀원인데도 팀장의 노릇을 거의 대신하는 네, 네. 그런 입장에서 보면 팀장 입장에서는 이 친구는 상당히 끌끄럽겠죠. 그죠? 그렇죠. 본인이 열심히 일하면 일할수록 더 힘든 친구가 되겠죠. 그죠? 네. 왜 그러냐? 본인이 하는 바른 소리는 팀장이나 다른 팀원들한테는 바르지 않은 소리가 될 가능성이 더 높다는 거죠. 제가 생각했을 때 이 바른 소리라는 말이 본인 입장에서 바른 소리지. 그렇죠. 팀원들이 회의 시간에 이렇게 본인이 했다는 바른 소리를 들었을 때는 그냥 저 사람은 입만 열면 부정적인 이야기구나. 약간 그런 느낌이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좀 예, 그랬던 것 같아요. 아, 갑자기 민희가 지금 반성을 하시면서 네, 그랬던가 그렇게 쉽게 반성하시는 분 그래가지고 이제 본인이 다른 팀으로 옮겨갔을 때 나는 이제 바른 소리 안 해야지 그냥 조용히 내내 하면서 어떠든 토도 안 달고 조용히 있겠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렇게 있으면 네. 처음에는 뭐 괜찮다가 이게 반복이 되면 좀 무기력해질 것 같아요. 그렇지, 무기력해서 네. 사연 보내신 거잖아. 네. 내담자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바른 말하고 자기가 재미있는 방식으로 일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지지를 받고 싶었던 것 같아요. 재미있게 열심히 일하면 승진도 하고 사람들과도 잘 지낼 수 있을 거라고 이상세계를 꿈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그 자기만의 이상이 무너져서 진로를 바꿔야 하나 하는 고민까지 생겼군요. 자기가 괴로운 건 뭐만 하면 갈등이 생기기 때문이라고 했는데 회사가 재미없는 원인이 정말 젊은 꼰대들이랑 잘 못 지내고 승진에 실패해서인가요? 그래서 어떻게 할래 이제? 이렇게 무기력해졌어요. 회사 일에 대해서 관심도 떨어지고 관심도 떨어지니까 집에서는 밤늦게까지 뭐 오락프로나 보거나 영화 같은 것도 뭐 옛날에는 챙겨봤는데 이제는 그냥 멍하니 멍 때리면서 보다가 새벽까지 잠을 못 드니까 또 직장에 가가지고 일이 손에 잡히겠어요. 무슨 일을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지 그 느낌도 안 들게 되겠죠. 그럼 진짜 문제가 뭔가요? 그렇죠. 이럴 때 이분이 진짜 물어야 되는 거는 뭐 이 꼰대 같은 사람들 때문에 문제다. 또는 내가 인간관계가 나빠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잘못 보여서 제대로 평가를 받지는 못해서 그렇다. 또는 팀장하고 내가 어떻게 지낸지 못했다. 이런 식으로 자기 나름대로 문제를 설정했는데 네. 진짜 이분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가 뭔가 그걸 다시 난 묻고 싶다는 거죠. 본인 입장에서는 본인 문제가 지금 계속 이 꼰대 같은 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문제인 것 같아요? 본인이 그냥 막연히 인간관계가 안 돼서 그럴까요? 아닐 것 같아요. 어떤 것 같아요? 이분은 네. 자기 주변에 하필이면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내가 지금 이렇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네. 그리고 나에게 일어난 문제는 관계 때문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네. 관계 때문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 뭔가요? 이게 사실은 이 상담에서 이 내담자로 빙의하신 분이 확실하게 파악을 해야 되는 일이거든요. 재밌는 건요, 이분이 20대 후반의 여성인데 회사 생활에 회의감을 느낀대요. 회사 생활을 왜 해요? 이분한테는? 처음에는 뭐 이렇게 돈을 많이 버는 데보다 내가 일을 즐기는 데를 찾아서 여기에 들어왔는 그렇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자기가 일 자체에 대해서 보람과 재미를 느끼면서 지내는 거죠. 네네. 그런데 재밌는 거는 지금 일 자체에서 보람이나 재미를 못 느끼게 됐죠, 그죠? 네. 왜 못 느끼게 됐어요? 뭔가 내가 일단은 승진해서 떨어졌는데 그 승진을 네. 통해서 나의 능력을 인정받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쉬운 승진이 떨어져서 갑자기 좀 그렇게 네. 간단히 이야기하면 본인은 일 자체에 대한 보람과 재미로 회사를 다니는데 지금 내가 일의 재미와 보람이 없어진 건 승진을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맞아요. 일 자체에 대한 보람과 재미가 아니라 그럼 승진이잖아요. 인정을 바랐던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니 인정을 떠나서 본인은 말은 일에 대한 보람과 그러니까. 재미라고 하고 진짜 이 사람의 속마음은 승진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내가 보람과 재미를 얻는다라는 기준이나 또는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이제 거. 알겠죠? 네. 이분이 지금 보내준 사연은 전부 다 앞뒤가 안 맞는 일을 이야기의 반복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먼저 그럼 이 사연을 보내주신 분은 허걱하겠죠? 근데 사실 앞뒤가 안 맞는다라는 말 자체가요 회사에서 뭐 이거는 일반 공무원들이 항상 하는 소리잖아요. 승진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뭐 이렇게도 이야기하고 뭐 직장에서는 승진으로 삽니다. 뭐 이런 이야기하는데 그럼 승진이 중요하죠. 그럼 승진을 직장에서 승진을 한다는 거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건 자기 능력을 발휘해야지 승진을 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뭐 두 분은 어떤지 모르겠지만요. 직장에서 상사한테 잘 보이는 사람이 승진해요. 일 잘하는 사람이 승진해요. 아니면 일도 잘하고 상사한테 잘 보이는 사람이 승진해요. 일도 잘하고 잘 보이는 사람이 승진하겠죠. 됐죠? 그런데 일만 잘하면 어떻게 돼요? 일을 계속 시켜야죠. 그렇죠. 승진을 안 시키는 게 맞아요. 우리는 매일 사람들 사이에 살고 있으면서 조직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정말로 보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자신이 일을 재미있게 하고 바른 말을 하는 사람이라면 너의 가능성을 실현해봐 라면서 키워주거나 지지해주기보다는 자기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기를 바라고 더 나은 자리로 끌어주지 않는다는 사실을요. 야, 이분은 본인이 나 일 잘하고 또 바른 소리 열심히 한다니까 바른 소리 열심히 할 수 있는 그 자리에 계속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본인이 자기하고 같이 일하는 사람이 자기에 대해서 나쁜 평가를 한대요. 근데 보통 우리가 직장에서 일을 한다, 조직에서 일을 한다고 하면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뭐 이 문서를 아주 잘 만든다, 엑셀을 뭐 아주 잘 사용한다. 이게 그 사람의 능력일까요? 같이 일하는 사람하고 잘 지내는 게 그 사람의 능력일까요? 교수의 능력이 실제로 이 주위에 있는 동료 교수랑 잘 지내는 게 능력일까요? 그 사람이 상당히 훌륭한 연구를 해서 아무도 보지 않는 논문을 발표하는 게 능력일까요? 심지어는 교수들도 자기 논문이 이 저널에 실리고 하려면 이 주위에 있는 그 분야에 있는 교수들하고 잘 지내야 돼요. 그게 무엇보다 중요해요. 왜? 논문 심사하면 이거 누가 썼는지 다 알거든요. 그러면 지하고 조금이라도
불만 있거나 마음에 안 들면 무조건 리젝트 시켜요. 그게 기본적으로 교수라는 일을 하는 사람들도 보이는데 일반 직장에서는 매일 서로 얼굴 맞대고 일하는 가능성이 높은 데는 그게 더 심하다는 거예요. 아, 이거는 세계 공통적인 현상이라기보다는 상당히 한국적인 현상이라는 것도 알 필요가 있어요. 자, 그래서 실제로는 특히 더 중요한 거는 또 요즘에는 이제 조직에서 평가를 한다고 그러면 뭐 360도 평가 이래가지고 상사가 고가 평가해주는 것도 있지만 주위 동료들의 평판 평가 같은 그런 것도 되게 중요하게 고려하거든요. 네. 그런데 대부분 이제 승진이라는 것 자체는 시간이 지나면 당연히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분은 두 번이나 연속으로 떨어졌다. 그 말은 뭐냐 하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분이 하는 역할에 대해서 별로 좋게 보지 않는다라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이분이 승진을 해야 되는 이유나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이분은 지금 다시 내가 묻는 거예요. 회사 생활 왜 하시기로 하셨어요? 그럴 때 아니 본인이 자기가 일 자체에 대한 보는 거 재미를 느껴 회사 생활을 한대요. 그럼 계속 일 자체 하면 되잖아. 그런데 자기는 남들에 비해 모두 받는 그 평가에서 저는 남들에 비해 좋은 점수를 못 받았습니다가 아니라 받았을 것입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저는 그래서 이분이 이 사연은 뭘 이야기하냐 하면 정작 본인이 왜 승진에 탈락됐는지 이분은 정확히 알고 있지 않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연히 또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자기 부서의 젊은 팀장하고의 갈등 때문에 자기가 자리를 옮기게 됐다 이야기해. 근데 그 젊은 팀장은 자기보다 나이가 젊다는 뜻일까요? 일반적으로 좀 젊다는 뜻일까요? 비슷한 나이가 아닐까요? 그렇죠. 비슷한 나이죠. 그런데 더 재밌는 건 왜 젊은 팀장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자기보다 뭔가 좀 못하다라고 생각한 거 아닐까요? 그렇죠. 그럼 못하다라는 게 뭐가 지금 못한 거예요? 경력. 그렇죠. 자기가 이 부서에서 터줏대감으로 있는데 그 사람은 새롭게 지금 이 부서로 온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 부서에서 짬밥이 저 사람 팀장보다 더 많은데 팀장은 이제 가다가지고 뭘 알겠어? 이렇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꼰대인가요? 아니면 이 팀장을 왔으면 팀장의 역할을 잘하는 거고 나는 팀원이니까 팀원의 역할을 잘하는 것이지 라고 생각하는 것이 꼰대의 모습일까요? 그러니까 저도 이분이 젊은 꼰대 같아요. 이제 알겠어요? 네. 이분은 동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진짜 이유를 직면할 수 없어서 자기가 승진이 안 되는 건 주변 사람들이 못됐고 젊은 꼰대들이어서 보는 눈이 없기 때문이라고 믿고 싶었던 거네요. 생각해보면 내가 잘못되는 건 다 네 탓이야. 이건 전형적인 꼰대 마인드 아닌가요? 만약에 설록항이 내담자의 사연을 듣고 젊은 꼰대라는 허수아비를 만들어서 같이 욕해주고 방어수를 알려줬다면 이분이 친 덫에 상담자는 걸려버리고 말았을 것 같은데 그러지는 않을 것 같군요. 그럼 이분의 진짜 문제는 뭔가요? 본인이 젊은 꼰대라는 사실을 모르셨죠? 네. 어떻게 이런 일이... 어떻게 이런 일이... 지금 이분이 이야기하는 내용이 정확하게 꼰대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상황이라는 거 아세요? 겉으로는 상당히 멋진 자기의 모습을 이야기하지만 정작 본인이 불만이 있는 건 다른 이유예요. 그럼 여기서의 그 바른 소리도 남들은 꼰대라고 느꼈을까요? 여기 근데 본인도 어떻게 느꼈겠어요? 본인도 이 부서에서 저는 민폐 캐릭터가 되었습니다. 그건 이제 부서가 바뀐 다음에 본인이 뭐 일하는데 의욕도 없어지고 관심도 없어지니까 뭐 전에는 자기가 잘하던다고 생각했는데 실수도 많아졌죠. 그렇죠. 그 말은 뭐냐 하면 이전에 부서에서는 터줏대감 노릇을 하니까 익숙하니까
별 문제가 없었는데 이젠 터줏대감 조차 아닌 거 아니죠. 낯선 부서로 왔으니까. 그러니까 낯선 부서 자기가 잘 못하니까 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닥달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제 본인은 나 인간관계가 나빠. 저 사람들이 나한테 꼰대짓을 하고 있어 지금. 그러면서 상담 이 기관을 통해서 심리상담 우울증이 와가지고 심리상담을 받았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 상담을 해주신 분도 이분이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문제의 정체를 정확히 모르니까 그냥 그래요 그 팀장이 저한테 중요한 업무에 끼워주지도 않고요 허들을 시키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해서 다른 부서로 가면 좋겠어요 그래요 다른 부서로 가시길 원하면 가세요 그럼 그쪽 부서로 가면 그쪽 팀장도 나를 뭐라고 그러지는 않을까요? 에이 뭐 그쪽 팀장하고 지금 있는 팀장하고 뭐 그렇게 친하지도 않을 테니까 뭐 그렇게 문제가 있겠어요. 근데 같은 조직에서 우리 팀에서 꼴통이 나를 다른 부서에 가면 그 부서에서 그걸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그 이거는 그럼 다른 부서로 간 거는 좋은 선택이었어요? 아니죠. 여기 있잖아요. 이 새로운 팀장이 자기를 챙겨줄 거라고 그 상담하는 사람은 다독여 줬다고 그러는데 그 상담하는 사람은 지금 이 사람의 특성이나 이 사람의 심리에 대해서 전혀 파악하지 못한 채로 그냥 일반적인 틀에서 그래 지금 너 있는 팀장하고는 잘 안 맞으니까 다른 부서로 가면 다른 팀장하고는 잘 맞지 않겠니? 이런 생각으로 그냥 그걸 상담이라고 지금 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떤 특성을 가진 사람인지에 대해 전혀 고려도 하지 못한 채로 사실은 저는 이분 탁 본 프로파일 보면요 이분이 아이디얼리스트에 휴머니스트 높은 데다가 릴레이션 상당히 높거든요 그러면 아이디얼리스트에 휴머니스트가 높고 매뉴얼도 높고 릴레이션 높으면요 이런 분들은 자기가 있는 것에서 본인이 엄청 뛰어나고 그러면서 약간 보스 노릇을 해야지 자기가 생각하는 그가 사람들한테 받아들여지고 또 그것에 따라서 다른 사람들이 움직여야지 그게 옳고 바른 거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훨씬 더 강하게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이런 분들일수록요. 자기 목소리도 좀 세고 또 상당히 고집도 부리세요. 웬만한 이 내공이나 권위가 있는 사람이 아니면 그 사람 말을 잘 안 들으려고 해요. 이분은 의도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조금 무시하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진짜 존경하고 자기가 내공을 인정하는 사람 앞에서 또 과도하게 예의 바른 행동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기도 하는 게 이 아이디어라고 휴먼이 높으면서 매뉴얼도 높고 릴레이션도 높은 분들이 보이는 모습이거든. 근데 이분은 그런 상황에서 전반적으로 다른 부분에서 문제가 없는데 셀프가 지금 엄청 이 떨어져 있는 거는 지금 상황이 너무 힘들고 괴로우니까 셀프가 떨어져서 자신감이 상당히 없는 상태에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눈치를 보고 있는 이 상황도 알려주고 있거든. 그러면서 자기 문제를 뭐냐 하면 이 젊은 꼰대를 극복하고 싶다. 내 주위에 있는 팀장이나 사람들이 내가 보기에는 젊은 꼰대들 같아. 나는 상당히 개방적이고 상당히 다른 사람하고 참 이 허물 없이 잘 지내고 싶고 또 평등하게 지내고 싶은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야. 본인이 생각하는 본인이랑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네, 이분을 보는 게 상당히 다를 거라는 거죠. 그럼 이분이 승진을 못한 거는 이 조직 입장에서는 잘한 거네요. 어떤 사람이 승진을 하고 또 그 사람이 맡아야 될 역할이나 또 책임을 얼마나 잘 파악하고 있는가 자기 자신에 대한 성찰이 어느 정도 있는가 없는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나름대로 놀라운 평가가 이루어지는 조직이라고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승진이라는 게 시간만 지나가면 그냥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곳 아니라는 것도 알려주고 있는 거죠. 얼굴이 지금 상당히 어두우신데 거의 뭐 이제 확실하게 빙의가 되신 것 같아요. 네. 충격받은 내 스스로가 꼰대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네. 그게 나도 마찬가지로 꼰대라였다는 얘기를 들으니 나도 마찬가지로 꼰대였다가 아니라
나는 진짜 꼰대였고 내 뒤에 있는 사람들은 꼰대가 아닐 수도 있다는까지도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나만 꼰대였다. 그렇죠. 그런데 본인이 꼰대라고 인식하지 않고 내 주위에는 왜 이렇게 꼰대가 많냐 나는 그 마음으로 회사 생활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싫어하는 젊은 꼰대들이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나 내 팀장이나 상사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었다. 그 말은 뭐냐 하면 내가 조직에서 인간관계에서 힘들다고 했을 때 나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끊임없이 젊은 꼰대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내가 내 스스로가 젊은 꼰대라고 인식하기보다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젊은 꼰대라서 왜 저 인간들은 제대로 일도 하지 않고 저렇게 지내나 라는 그 마음으로 내가 살고 있었고 그것이 마치 나의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런 상황이었다.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는요, 재밌게도 저 자신이 젊은 꼰대를 대하는 법을 배우고 싶습니다라는 이 말을 쓸 때는요, 결국은 자기 자신이 자기를 어떻게 대해야 될지,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모르는 상태에 있다는 것을 그대로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꼰대라는 것을 이분은 약간 착각하는 게 어떤 부분이냐면요, 내가 너보다 나이가 많은데 하는 걸 꼰대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저를 나이가 많다는 이유 하나로 굽신거리는 후배들이 싫습니다. 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본인이 나이를 가지고 사람들에 대해서 엄청나게 생각하는 행동이 아주 자연스럽게 나온다는 거예요. 나이를 가지고 남들보다 본인이 나이라는 걸로 그렇죠. 사람을 판단하고 구분하는 게 좀 심한 그렇죠. 경향이 있는 거예요. 근데 본인은 또 아니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거 하나만 가지고 이분이 있겠어요? 아마 이분은 본인이 그래 네가 학교를 그렇게 나왔으니까 니들이 일을 제대로 하겠어? 이런 생각도 아마 가지고 있을지도 모르고요. 그래 네 사는 데가 그 동네니까 알아봤지 뭐. 한두 개가 아니겠지. 너 부모님은 뭐 하시니? 뭐 이런 생각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지. 꼰대시니까. 예. 그럴 때 꼰대라는 거는 자기가 어떤 하나를 아주 좋아서 그 기준을 적용하는 것도 있겠지만 자기가 어떤 특정 기준을 가지고 아주 혐오하기 때문에 그 기준에 대해서 상당히 부자연스럽게 반응하는 것도 꼰대라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꼰대라는 건 상당히 유연하지 못하고 경직된 사고를 행동을 하는 사람. 보통 그렇잖아요. 꼰대의 특성은 항상 겉으로는 멋있는 이 단어를 써요. 바른 정당, 난 바르게 살아야 돼. 뭐 이런 분들. 근데 실제로는 전혀 바르지 않아. 그러니까 그런 심리가 나는 젊은 꼰대가 싫어요. 그런데 바로 자기 자신이 젊은 꼰대 행동을 한다. 똑같은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진로 검사를 했대요. 여기서 진로는 소주를 이야기하는 건 아니겠죠, 그죠? 예. 근데, 본인 진로검사를 했더니 모든 분야에 의욕이 적고 사람으로서의 호감만 약간 보였다. 그건 모든 분야에 의욕이 적은 거는 지금 자기가 뭘 해야 될지 또 본인이 이 회사에 일하는 거에 있어서 상당히 마음이 사라졌다는 거거든. 그리고 사람으로서 약간의 호감을 보였다는 것은 자기가 다른 사람이 자기한테 인정을 해주기로 바라고 관심을 보이고 싶어요. 보여줬으면 하는 마음이 아주 강하다는 거예요. 이게 보통 꼰대들이 대표적인 특성이거든요. 본인이 내가 누군데 나 좀 알아봐줘. 이게 꼰대들의 특성이거든요. 아니 저는 이런 막 바른 소리 하고 막 이렇게 뭐 뭔가를 이렇게 지적해주고 고쳐주고 이런 게 이제 뭐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남들은 그런 거를 꼰대로 내가 꼰대였다는 건 정말 상상도 못했던 그런 일이라서 아 충격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기분이 어떠세요 지금 그 충격을 받고 나니까 내가 진짜 그런가? 뭐 그런 생각 아 내가 그렇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어 그쵸 어떻게 당신이 감히 나한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뭐 이런 생각이 드시는 거야 그쵸 나 그렇지 않은데 나 그렇죠 세상 사람들이 다 날 보고 그렇다 하더라도 나는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할 거야
다른 사람의 엄청난 단점, 그건 사실 내가 외면한 나의 모습이 투사된 결과일 수도 있는 건가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럼 그냥 제 자신을 받아들여야 되나요? 그럼 저의 모습을? 진짜 훌륭한 질문이세요. 자기 문제를 해결하고 싶으면 자기 문제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그 문제를 일단 받아들인 데에서 그 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아야지. 아니란 말이에요. 난 아닌데 왜 그래요? 충격 먹었어요. 어디 먹을 게 없어 충격을 먹니? 이런 상황은 아니잖아요. 받아들이실까요? 그런데 재밌는 건요. 저희 삶의 가치는 성장, 정서적 안정, 열정, 관대함, 아름다움이에요. 어떤 가치가 작동을 하면 받아들이고 어떤 가치가 작동하면 받아들이지 않을까요? 여기에서는요. 본인이 성장을 원하면 아픈 만큼 성숙해지고 뭐 이런 것 때문에 받아들일 거예요. 그런데 정서적 안정을 원하면 으아 혼란이 생기잖아. 그러니까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장과 정서적 안정을 같이 간다라는 거는 이미 서로 상반되는 가치를 추구한다라는 걸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열정. 자기가 열정이 있으면 다른 사람이 자기 열정에 동참하지 않으면 너 나쁜 놈이야! 너 적폐야!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관대함 이러면 뭐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그럼 아름다움은요? 아름다움은 아름다움. 그렇죠. 적폐를 보고 아름답다라고 해야 되는 그 관대함을 발휘하게 되는 거. 근데 어떻게 이렇게 상반된 감정이 공존을 하는 건가요? 그럼요. 인간이라면 기본적으로 상반된 감정이 공존하는 게 정상적인 인간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자기가 상반된 감정이 공존한다라는 것을 스스로 인식하고 수용하지 못할 때는 본인 스스로 거의 발작적인 반응들이 보이면서 더 꼰대 같은 짓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분은 사실 재미있는 게 당상 퇴사하고 시점에 이 일은 생계형이 되었고 지금은 잃어버린 노력과 열정이 아깝고 그립습니다. 이게 바로 이분이 서로 상반된 이 감성을 자기한테 다 가지고 있으면서 그걸 스스로 결코 인정할 수 없는 그러면서 지금 거의 좀비 상태로 포기한 마음으로 이 사연을 보내신 거예요. 그러면 이게 받아들이기만 하면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닌데 받아들이기만 하면 문제 그러니까 한꺼번에 안 되더라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본 베이스가 되죠. 알겠습니다. 우선 네, 받아들이고 뭘 받아들여? 제가 꼰대라는 걸 좀 받아들이고 말은 받아들인다고 하지만 이 제스처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강한 지금 거부 반응을 지금 보이시고 계시잖아요. 아니 이제 이게 금방 쉽게 받아들일 것 같지가 않아서 아유 친구 잘하셨어요. 바로 그게 솔직하게 네. 이게 라이브 심리상담이라는 것이 단순히 그냥 사연만 가지고 제가 일방적으로 설명하는 거에 차이가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막 빙의를 하고 싶지 않은데 빙의됐다가 또 도망쳤다가 이러니까 되게 기분이 이상하잖아요. 네, 이게 공감이 되는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럼요. 그게 본인이 지금 받아들인다고 하면서도 본인이 완전히 자기 문제를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말만 그렇게 하니까 네. 나는 너무나 명확하게 말은 받아들인다고 하는데 전혀 안 받아들이고 있구만. 그러면 이제 뭐 상담 더 이상 해봤자 소용이 없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다음에 더 상담할 내용은 없는 건가요? 아이 받아들이면 상담할 내용이 엄청 많죠. 본인이 이 회사에서 그러면 어떻게 생활할 것인가, 네. 회사를 그만둘 것인가, 또 그러면 본인이 무엇을 위해서 사는 것인가, 본인의 삶의 가치 자체가 지금 온탕 냉탕으로 같이 결합돼가지고 가면서 저는 순수한 물이 되고 싶어요. 야 온탕 냉탕이하고 순수한 물하고 지금 뭔 소리니? 저희 진로는 어디에 있나요? 슈퍼에 있어. 이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거의 개그 콘서트 상황이라는 거 아시겠죠? 네. 네. 아셨으면 이제 일단 오늘 이 정도 상담으로
과연 이 사연을 주신 분은 자기 문제에 대해서 자기가 젊은 꼰대를 극복하는 방법을 알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건 자기 자신의 문제가 무엇이고 또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뭡니까? 라는 질문으로 바꿨을 때 진정한 자기 문제를 인식하고 수용한다는 거죠. 자, 오늘 나오신 분 이 참 사연자로 빙의하시느라고 힘드셨는데 네, 저는 써니입니다. 네, 써니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상담에 좀 이전과는 다른 상담 포맷으로 참가를 해보시니까 기분이 어떠세요? 좀 옆에 앉아 계신 것 같아요, 약간. 아, 그래서 내담자가 네. 옆에 앉아 있고. 그리고 제 생각에 써니님께서 이 상담이 네. 끝나고 이 빙의에서 벗어나는 치료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아, 그것도 좀 지금 필요해요. 상당히 스트레스를 맞아요, 맞아요. 실제로 어떤 누군가로 빙의해 가지고 자기가 내담자로서 상담에 참가를 하면 마치 우리가 연극 배우가 무대에서는 진짜 그 연극의 캐릭터로 된 것 같은 그 느낌을 가진다가 한동안 연극 이제 더 이상 안 해도 자기가 그 등장 인물인 것처럼 느끼는 그 심리 상태하고 비슷해요. 그렇지만은 훨씬 이 상담 사연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 본인이 심리적으로는 생생하게 다가온 건 맞죠? 네. 그러면 아마 이 상담 사연을 듣는 또 황심소 많은 청취자들은 훨씬 더 생생하게 이 사연이 다가왔을 것 같아요.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인은 결코 아니라고 믿었지만 자기가 열심히 욕했던 젊은 꼰대가 사실은 타인이 아닌 자기 자신이었다는 것. 그리고 마음속에서는 얄미운 팀장이 아니라 자신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를 황심소에 묻고 있었던 거네요. 젊은 꼰대인 자신의 껍질을 깨고 나오는 첫 단계는 자신의 이중적인 모습을 있는 그대로 직면하는 것이랍니다.